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2023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름이 아니라 NBA 2K 측에서 지난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이어 이번 12월에는 연말 연초 홀리데이 세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등 전 플랫폼에서 세일이 진행 중이며 플랫폼 및 에디션별로 상세 사항이 다르니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빠르게는 12월 9일부터 최대 1월 4일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NBA 2K24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연말 연초 홀리데이 세일 기간에 NBA 2K24를 구매하시면 15,000 VC, 1만 마이팀 포인트, 마이 커리어 1시간 더블 XP 코인, 크리스마스 머슬 탱크톱, 자수정 옵션 팩이 포함된 기간 한정 보너스 컨텐츠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 연말 기간 동안 이번 기회를 통해 재미있는 NBA 2K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죠. 크로스업으로 디빈첸조를 제치고 돌파합니다. 원핸드 슬램을 꽂아버리는 할리버튼. 미친 식도 패스를 시전해버리는 할리버튼입니다. 바보가 되어버린 뉴욕 선수들. 할리버튼이 페인트존으로 과감하게 진입합니다. 이건 대체 뭐죠?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수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할리버튼. 반칙까지 얻어내며 엔드원을 정립합니다. 오늘 경기 무려 23어시스트를 기록한 타이리스 할리버튼. 에드워즈가 묵직하게 파고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접질리고 맙니다. 락커룸으로 직행하는 앤트맨. 다행히 곧바로 복귀했군요. 가위바위보로 교체아웃을 정하는 두 선수. 앤트맨이 졌네요. 오픈 찬스 맞이한 맥대니얼스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갈매기가 막아서죠. 그리고 이어진 레이커스의 속공 찬스. 이걸 발라버리는 미네소타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커스의 골밑을 공략하는데요. 데이비스가 블락을 시도했지만 골텐딩이 선언되네요. 아쉬워하는 갈매기. 데이비스를 날려버리는 앤트맨의 무브죠. 풀업 점퍼를 꽂아버리는 에드워즈. 그리고 노려봅니다. 반드시 3점이 필요한 레이커스의 절호의 찬스죠. 르브론이 3점을 꽂아넣는 듯 했습니다만 라인을 밟았다고 판정하는 심판진입니다. 너무 아쉬워하는 르브론과 햄 감독. 그런데 이게 정말 2점이 맞나요? 강력하게 항의하는 르브론인데요. 결국 2점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즈볼을 따낸 브로니가 달립니다. 터프하게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브로니 제임스. 이번에도 공을 뺏어내고 림으로 돌진하는데요. 강력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브론이네요. 건강하게 뛰길 바랍니다. 잭슨 데이비스를 공략해보는 돈치치. 역시 스텝백 3군요. 탑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돈치치인데요. 또 스텝백 3입니다. 잭슨 데이비스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돈치치. 엔드원까지 만들어내네요. 이번엔 라이블리를 지붕 위로 날아오르게 하죠. 엘리옵 덩크. 루니가 돈치치를 막아서는데요. 그 누가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빈 그린을 봐준 돈치치. 4점 플레이를 만드는군요. 다시 잭슨 데이비스가 막아보는데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죠.
아누노비가 뉴욕으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샤클락 다 떨어진 상황, 낙스가 해결해야죠. 버저비터를 장렬시키는 케빈 낙스. 낙스가 나비처럼 날아올라 찍어버리네요.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죠. 슈레더가 초장거리 아울렛 패스를 전달합니다. 자리 잡은 듀런을 잘 봐준 커닝햄. 반지의 손질은 소용없었죠. 커닝햄이 유연한 움직임으로 슈레더를 벗겨냅니다. 든든한 듀런이 풋백 슬램을 꽂아버리네요. 디트로이트의 속공 상황인데요. 낙스가 강력하게 마무리하네요. 이번엔 시작함을 스케이트 태워버리는 낙스. 커닝햄과 듀런이 투맨 게임을 펼칩니다. 커닝햄을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시약함이죠. 이번엔 커닝햄이 복수를 시도합니다. 엔드원까지. 롤 들어가는 듀런에게 정확한 라패스를 전달합니다. 페인트 존으로 잘 들어갔던 듀런. 엘리웁 마무리죠. 베이스라인을 타고 드는 커닝햄. 낙스가 파괴적인 덩크를 시전합니다. 낙스의 컷인이 굉장히 좋았죠. 와이즈먼이 자리 싸움을 이겨냅니다. 벅스의 패스를 잡아 마무리. 공을 건네받은 커닝햄이 슬금슬금 치고 들어가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마무리. 시약함이 막히는 듯 했으나 반대로 돌아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점퍼죠. 토론토 수비가 완전히 꼬여버렸네요. 드디어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아이비에게 연결하는 커닝햄. 11점 차로 리드하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아이비가 순간적으로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네요. 듀란에게 식도 패스를 연결합니다. 과감하게 파고들어보는 커닝햄. 페이드어웨이를 장렬시키네요. 클러치 상황에 나서는 케이드 커닝햄. 스텝백 점퍼를 적중시키네요. 보그다노비치의 패스가 끊기고 맙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디트로이트. 2점 차에 1초 남은 상황입니다. 드디어 승리하는 디트로이트. 2개월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더블더블 활약을 펼친 제일런 듀런. 드로잔이 베벌리를 공략해보는데요. 유유히 점퍼를 꽂아넣고 투 스몰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네요. 야스턴이 골밑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햄튼을 농락해버리는 스핀 무브. 던이 수비수 둘 사이를 찍고 들어가죠. 그리고 요비치 위로 인유어 페이스를 꽂아버립니다. 강력한 투핸드 슬램이네요. 이번엔 캐슬러에게 정확한 아울렛 패스. 폭쾌하게 마무리하는 캐슬러네요. 야스턴이 루키 하케즈를 상대로 한 수 가르쳐주죠.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하케즈를 뚫어낸 야스턴. 공을 뺏어낸 마이애미의 속공 찬스입니다. 아그바지가 막아서네요. 히로가 덩크를 시도했지만 체이스 다운 블락을 해버립니다. 아데바요가 과감하게 골밑을 파보는데요. 캐슬러가 막아냅니다. 올리닉의 패스는 명품 그 자체죠. 조지도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농구도사의 신호를 받고 뛰어들어가는 주바치. 자동 엘리오비죠.
스텝백 3를 시전하는 하든입니다. 스마트를 넘어 적중시키네요. 이번엔 메인이 하든을 막아보는데요. 크로스오버 한 방에 나가 떨어진 메인.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하든입니다. 코너에 숨어있던 웨스트브룩이 림으로 돌진하네요. 림을 뜯어버리는 농구 그 자체. 하든과 타이스가 2대2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한 손으로 잡아 찍어버리는 타이스. 조지가 골 밑에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주바치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 풋백으로 연결짓는군요. 아웃넘버 상황을 맞이한 클리퍼스. 메인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지가 기습적으로 컷인을 시도했죠. 아름다운 토마호크 슬램을 찍어버리는 폴 조지. 이것이 파울 게오르그의 간지입니다. 3쿼터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는 클리퍼스인데요. 또 파울 게오르그를 소환했습니다. 파울이 과감하게 한번 파고들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청소하는 주바치. 위치 선정이 정말 좋군요. 파월이 모란트를 제치고 들어갑니다.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득점포죠.